완전 재밌었어요. 이만했던 곰씨가 이만해졌어요. 취미탐험. 취미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타운에서 곰씨고요. 오늘의 취미탐험은 에버랜드입니다. 에버랜드에서 졸업생을 맞이할 특집 축제를 하고 있다고 해요. 콩 그래듀에이션 페스티벌인데 제가 혼자 온 게 아니고요. 졸업할 소녀, 졸업한 소녀, 졸업을 했던 소녀, 이렇게 세 명의 소녀와 같이 왔습니다.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이 세 명의 소녀와 함께 콩그레듀에이션 페스티벌을 즐겨보고 솔직하게 그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시죠. 고고! 고고! 자, 역시 에버랜드 하면 티익스프레스죠. 제일 먼저 타러 왔습니다. 지금 130분 대기시간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짧게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콩 그래듀에이션 축제라고 해서 원래는 더블 2연속 탈 수 있는 게 있는데 오늘은 평일이 아니어서 못 한다고 합니다. 자, 오늘 평일이 아니어서 더블 연속으로 못 하는데 기분이 어떤가요? 아쉽고 평일에 다시 오고 싶어요. 아이, 뭐야 이게. 2시간을 기다려서 티익스프레스 타고 왔는데요.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.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. 정말 엄마 옷 찾고 아빠 옷 찾고 막 그랬거든요. 자, 어쨌든 저는 정말 무서웠는데 우리 소녀들은 어땠는지 물어보겠습니다. 되게 웃겼어요. 35위 처음 달 때 2만원 내가 말하려고 2만원 무시가 2만원 진짜 2만원 싸가 됐어. 싸가 여기는 감성 사진관입니다. 졸업생들이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곳인데요. 들어가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면 럭키 코인을 준다고 합니다. 들어가 볼게요. 고고! 오! 너무 리얼하게 잘 재현해놔서 급식소까지 해놓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원래는 여기가 식당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너무 리얼하지 않습니까? 물 나오나? 어, 뭐야, 나와. 물 나와요.
감성사진관에서 사진도 찍고 또 뽑기에도 도전해봤지만 아쉽게도 뽑기는 다 실패했어요. 그래도 느낌이 어땠는지 소녀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경 예뻐서 사람도 잘 나온 것 같아요. 사진 재밌었어요. 인생사 건지기 좋아요. 그래요. 해보고 신입생 여러분, 자 모두 입학식 장소로 모두 모일 수 있도록 합니다. 콩그레이트 에이전 페스티벌에서는 하루에 두 번 공연을 하는데요. 이쪽에 보시면 에버 고등학교 입학식 스크로텍 댄스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. 가시죠, 고고! 아까 스쿨어택 공연 보니까 어땠어요? 입학식 치고 지루하지 않아서 재밌었고 활발해서 좋았어요. 실제 입학식을 할 텐데 저런 느낌 어떨 것 같아요? 재밌을 것 같아요. 어? 그래요? 네. 자, 오늘 이렇게 소녀들과 함께 그래듀에이션 페스티벌 에버랜드를 즐겨봤습니다. 저도 같이 놀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요. 그래도 정말 에버랜드 재밌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들을 전해드리려고 노력할 거고요. 오늘 함께한 소녀들에게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. 입학 전에 이렇게 재밌게 놀고 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너! 사람은 많았지만 공 씨랑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오케이!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. 에버랜드! 우와!